ABCD 넓이 구하란다. ABCD 정사각형이라는 거 알아요? 네. ABCD 정사각형이니까. 네. 이렇게. 그럼 한 변 길이 구하면 게임 끝나잖아? 네. 맞냐, 안 맞냐? 네. 여기가 10이죠? 네.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전부 다 뭐 나와요? 합동에 나와버린다. 아. 뭘 알아야지, 지금 장난치면. 여기 45도니까 여기 10이면. 특수각 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? 루트 위로 나눠주면 되겠죠.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피타고. 중3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것도 푸는 건. 넓이 얼마야? 이거 무슨 넓이? 이거 뭔 삼각형이야? 정사각형. 정사각형이잖아. 뭐 도형처럼 바라보면 넓이 얼마나? 이거 100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선생님, 봐봐.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몇 배가 되겠냐? 4배. 소미야, 봐봐. 요 직각삼각형 있지? 네.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넓이 같아. 네. 같아요. 여기도 다 넓이 같겠지? 네. 100짜리는 별표가 4개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CD는 별표가 몇 개짜리야? 8개. 눈으로 대충 보고 진작 때리지 말고 몇 배야? 두 배죠. 도형하는 거니까 두 분 보고 얘기하세요. 답 몇 배? 200. 뭔 말하는지 이해 가? 안 가? 네. 이해 갔어요? 네. 그 다음.